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인남 임관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드름 항생제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드름 항생제에는 바르는 여드름 항생제가 있고 먹는 여드름 항생제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단기적으로 여드름 박테리아에 의한 여드름 증상을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생제는 항상 여드름 치료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처방되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항생제 내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항생제 내성을 그냥 항생제를 우리가 장기간 복용했을 때 항생제의 효과가 떨어져서 여드름이나 다른 염증성 피부 질환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증상을 그냥 간편하게 부를 때 항생제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항생제 내성은 이렇게 쉽게 그리고 간단하다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시점에 항생제의 박테리아 치료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의 종류에는 경구용 항생제, 즉 먹는 항생제와 도포용 항생제, 즉 바르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바르는 국소 항생제와 먹는 항생제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 항생제 내성 문제는 더욱더 쉽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는 항생제와 바르는 항생제를 병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를 먹지 않고 먹는 여드름약, 그러니까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시면서 피부에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먹는 항생제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피부에 아다팔렌이나 벤조일포옥사이드 연고 같은 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항생제 내성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드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르는 항생제를 여드름 부위에 바름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완벽한 여드름 치료제로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항생제는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좋은 균들까지 모두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짧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 개선을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적으로 항생제를 드시고 바르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오랜 기간 동안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거나 먹는 항생제 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항생제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복용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을 두시고 꾸준하게 약물 이력을 관리를 하시면서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는 항생제의 경우에도 국소 항생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는 항생제도 항생제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생제는 내성과 부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그리고 올바른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